안녕하세요. 이번 주 영상은 먹방입니다. 구경을 하다가 마라 떡볶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리뷰할 제품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3,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83칼로리밖에 안 돼요. 마라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조리 방법 보면 매운맛을 원하면 물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고요. 보통맛을 원하시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물을 부어야 된대요. 어차피 매운맛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니까 매운맛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 보통맛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물을 넣어서. 오,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이거 83칼로리 맞습니까? 엄청 많아요. 2인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스푼이 하나 들어있어요. 어묵 고명스 대망의 메레소스. 네, 이렇게 곤약떡을 물을 버리고 담아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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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해요. 그 양꼬치 먹을 때 찍어 먹는 가루 같아요. 막, 와, 마라다! 막, 이건 아니고, 라면 스프에, 마라? 이런 느낌. 이거 어묵 고명은 이렇게 생겼어요. 눈만 하네요. 네, 전자레인지에 3분을 돌려왔습니다. 근데, 아, 뜨거. 잠시만요. 빠랑! 아, 탱글스. 어, 뜨거. 아, 씨. 칼로리만 났지? 이거 너무 자극적일 것 같은데. 곤약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해이해진 것 같은데, 살짝? 솔직히 너무 빨갛죠? 저는 이 어묵 후레이크가 진짜 궁금해요. 오뎅 먹어볼게요. 오뎅 탈락. Nope. 어, 매워. 오뎅이 어떤 느낌이냐면 꾸이꾸이 지포 과자, 그게 눅눅해진 맛? 떡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매워. 아, 매워. 마시고 먹어 모르겠고 그냥 매워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매워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안 먹을래요. 아, 속 아파. 국물을 한번 마라탕 맛이 나는지 먹어볼게요. 넙. 차라리 맛으로 먹을 거면 물을 안 넣고 그냥 매운 걸 참아라. 정리하자면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매콤한 게 땡기시는 분, 매운 게 땡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네,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매워요. 오뎅 후레이크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오뎅 후레이크 빼면 3칼로리 정도 줄지 않을까요? 그럼 80칼로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꿀팁.